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네, 주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요, 올해 졸업을 하시는 우리 학생 친구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영상입니다. 네, 축하 영상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졸업을 하게 된, 졸업식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좀더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요. 네,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축하드린다는 점에 덧붙여가지고, 올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대학교를 갔든지, 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시 수능을 준비하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올해만큼은 진짜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 네, 그때까지 있었던, 네, 그 학교에 관련된 친구들, 참 많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체육대회나, 뭐, 축제나, 여러 가지, 예, 사건, 사고, 뭐, 좋은 일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 많이 기억이 나는데, 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졸업을 정말 잘하셨고, 당연히 되겠지만, 해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항상 밝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졸업하게 될 친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졸업 예정인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도 역시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같이 경험도, 좋은 경험도 남았으면 좋겠고,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이 영상은 2분 컷으로 할 예정입니다. 짧고 굵게. 여러분들, 시간을 즐기고 싶으시고 또 누려야 되니까,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Adiós.